언젠간 슈퍼개미 오랜만에 호호호호 여보 그 아줌마 그거 헌법 재판관 됐나? 임명했지? 임명했지? 임명한다니까. 임명할 수밖에 없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줌마가 잘했고 못했고 때문에 아니라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래. 박근혜 보고 느꼈잖아. 아 거기 물리면 본진 다 터지는구나. 앞에 막 시즈탱크 깔고 어? 벙커를 다 해놨는데 하나 밀리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최후의 보로가 헌법재판소잖아. 거기를 장악해야지. 넣었잖아.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어? 사람들이 그 말밖에 못한다고. 각급밭에서 오얏나무 매지 마라. 그 얘기밖에 못한다 했는데 그 아저씨 다 팔았다고. 좀 팔긴 팔았을 거야. 근데 내가 지금 팔면 개멘붕 올 것 같다고. 그런데 오늘 이테크 건설 8.37% 올랐어. 좀 있잖아. 좀 있잖아. 기분이 좋다. 오늘. 그리고 한진카 우리 다 털었잖아. 7% 빠져. 이때 샀던 사람 어떻게 되겠어. 지금. 개우 달리겠지. 우리 SM 라이프 디자인 애드센서? 그 뭐냐? SM 회사 이름도 몰라. 왕창 샀는데 그 SM 어쩌고 저쩌고 있어. 뭐 있어요. 엔터주. 최고점에서 팔았잖아. 최고점에서 전부 다 팔았잖아. 어? 그 뭐야? 그리고 또 그 엔터주 또 이름 모르겠는데 그거. 나는 바보다. 봐야 알아. 봐라. 그것도 거의 그래도 고점에서 많이 좀 올라가면서 줄이겠는데 고점에서 많이 팔았지. 아 올해 가장 큰 실수는 한진카를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팔았던 거야. 여기서 팔면 안 되고 여기서 팔아야 했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슬슬 이제 또 사야 되는데. 아이씨 뭐 버리자고. 관중에서 나 그때 지우고 싶었는데 우리 또 멘탈 세잖아. 봐도 돼. 옛날에는 이런 경우 막 날아가잖아. 관중에서 지워버렸어. 아직 안 봐? 어. 야 로만선 내가 그거 있잖아. 지분 그거 안 팔고 그대로 들고 있었잖아. 나 평단 2천 몇백 원인데 2700원인가 600원인가 진짜 바닥에 샀어. 그 25,000원까지 난 것 같아. 그걸 6,000원대에 그냥 다 털렸다니. 100% 묶어. 야 봐라.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내겠잖아. 눈에 뵈는 어? 막 연예인 같은 거야 이제. 어? 올해 이제 1억 6천 벌고 한 달에 다음 달에 3억 2천 벌고 그 다음 달에 6억 4천씩 그냥 가져와! 가져와 다 가져와! 가져와! 그랬었지 막 내가 연예인 된 줄 알고 그때 주변 사람들 얼마나 꼴같지 않았겠어. 제이씨 아주 저거 지풀도 모르는 게 어쩌다가 어? 주워가지고 제가 씨 그때 내가 딱 맞고 막 맞고 인생을 배우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2,000원이라도 좀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보 부자들은 있잖아. 한 번씩 그 실패가 난 사실 실패는 아니야. 결국은 뭐 왔다가 또 수익 내서 팔 실패도 아니고 약간의 부침이고 사실 그전 동안 너무 다 잘 됐지. 이 정도 부침 없는 사람이 어딨어. 사실 나는 투자에 들어와가지고 부침이 거의 없었던 편인데 그 크게 한 번씩 실패했던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거기서 이제 깨닫지. 내가 잘 될 때 어? 까불지 말아야겠다. 그 뒤에 잘 되거든. 내가 이렇게 부자들을 만나면 그런 공통점들이 좀 있어. 자수성가들은. 자수성가들은. 근데 나는 아직 자수성가는 아니지. 자수. 자수는 했어. 광명 찾으려고. 이제 성가만 하면 돼. 어, 내 주변에서 맨날 어, 자수성가 했잖아. 찾은 거 확 나, 신경이 확 나더라고. 어? 야, 자수는 진짜 자수해가지고 지금 어? 형을 지금 바꿔 지금 형살이 하고 있는데 성가는 그거 말고 또 딴 거 뭐 있나? 사주예표 오늘 뭐 뜬금없이 올랐네. 사주예표 싸지. 아예 음식료주도 이제 가야지. 그동안 이렇게 착 누워있었나 이렇게 착 누워가지고 어? 얘는 힘 빠져가지고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안 해 그냥 힘 빠져 있었는데 어? 어 힐라코리아 당신은 도덕체 UTI 당신은 도덕체 뭔지 알아? 몰라. 인터넷 서브컬처에 아주 약하구만. 응? 여보 유튜브 같은 거 하려면 그런 걸 잘해야 돼. 당신은 도덕체. 어? 누가 뭔가 대단한 걸 하면 당신은 도덕체. 도대체 있잖아 도대체. 어? 그걸 그냥 약간 웃기해서 당신은 도덕체 그러면 아... UTI 당신은 도대체 어떤 주식이길래 이걸 안 산 나는 울 뿐이고 아쉬울 뿐이고 내 몫이 아닌 거야. 한국 알콜 또 신고가 써내가잖아. 개 물렸다가 어? 물렸다가 이제 버텼잖아.
버틸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되는 거야. 또 뭐 있냐? 뭐 특별한 건 없네. 대한약품관통 좀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어, 우리 그거 어떻게 됐어? GS. 어? GS. 이거 에너지 막 꺾었잖아. 어, 오늘 양복 넣었네? 양복 넣었네? 오늘 장이 그렇게 괜찮은 장은 아니었어. 장 중에. 이거 봐봐. 한치칼 7% 빠지고 투심이 그렇게 좋진 않아. 봐봐. 오늘 뭐 YN텍 9% 빠지잖아. 이거 폐기물주들. 뭔 일 있나? 이거? 폐기물주들? 이거 빠졌으면 다 빠졌겠지. 이거 대장주야. KGETS나 뭐 이런 것들 다 빠졌겠지. 이런 거라니까? 게임의 법칙이라니까? GS 에너지 꺾었잖아. 이거 개박살 난다고. 근데 왜 있냐고 기관 사고 있네? 냉철 TV 본 거지. 응? 냉철 TV 본 거야. 응? 저렇게 산다. 냉철 산다. 딱 오늘 장 보니까 오늘 전업 투자자들 엄청 깨졌어 오늘. 뜨끔한다 오늘. 전업 투자자들 종목이 오늘 많이 터졌습니다. 아. 삼성 SDI. 삼성 SDI 우리 들고 있잖아. 얼마까지 갈까? 24만원 5천원까지. 24만 5천원까지는 내 무효 입성으로. 그때 까는 걸로. 오로라 갈듯갈듯해 지금. 오, 오늘 잠깐 내가 그 자고 일어났는데 야 오늘 장 중에 3.54%까지도 올랐어.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어? 안 팔잖아.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최근에 많이 산 정다운. 오늘 와 오늘 양봉 뜨다 문봉 떴네. 근데 여보 이거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정다운. 팔아야 돼. 이거 팔아야 돼? 그치 예전 같으면 진지게 팔고 남았지. 근데 한 주도 안 팔았어 오늘은 또. 뭐 올까 봐서인데 왜 안 팔아? 더 갈 것 같아. 더 갈 것 같아서? 아니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일주일 전하고 도대체 무슨 사이 있는 거야? 여기서 팔았잖아. 일주일 전 여기서 팔았잖아. 지금 이거 갖다 여기서 몇 번 먹었어. 이것만 갖고도 한 30% 이상 뽑았겠다. 어? 왜 이래?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잤어. 어제 조금 줄였어, 어제. 어제 조금 줄였고, 뭐 그냥 기다리는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뭔 얘기하고 싶냐면 정답이 없어. 그때그때마다 달라. 뭐는 뭐다. 뭐는 뭐. 딱 그렇지 않아. 그렇게 안 돼. 순간순간의 그 간지? 중요한 건 간지? 느낌? 어? 잘 모른다는 뜻이지. 잘 모른다는 뜻이지. 나는 바보다. 알잖아. 어떻게 딱딱 맞아 떨어져. 그때 순간순간에. 이게 한 20년 하면 이런 것들이 약간씩 보여. 20년 약간씩. 자기도 아마 이제 그 헬스장에서 오래 있다 보면 회원 딱 들어오는 순간 딱 보면 알걸? 이제 오래 안 했었는데 이제 알아? 진상하고 아닌지? 뭐 보고 알아? 얼굴 보면 알아. 그럼 내가 딱 갔어. 그럼 난 뭐야? 깐깐하자. 깐깐하자. 정답. 까다롭지. 내가 까다로워. 근데 헬스장에서 아마 나 같은 사람 되게 좋아할걸? 왜냐면 일부러 사람 안 붐비는 시간에 가가지고 폐 안 끼치고 난 딱 깔끔하게 하고 나오니까. 어. 나 이거 헬스장 보면 진상. 아, 야, 이거 하다가 오늘 할 거 다 놓치겠다, 야. 아, 오늘 이제 사연 온 것 중에 좋은 사연과 나쁜 사연 이런 뜻이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라, 아, 이거는 내가 조금 혹시 뭐 만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카페를 하나 한다. 근데 손님이 오셨다. 잠깐 뭐 차 한잔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 정도는 이건 요렇고 요건 요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뭐 이렇습니다. 내 생각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딱 있는 케이스가 있고 그게 아니고, 아, 상황 딱 하는데 이거 나도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 그거에 대한 케이스고. 그리고 그 개인적인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대충 뭉뚱그려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 저거 내 얘기 아니야? 하시지만 형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도 인생이 어떤 작업이냐면 내 방송을 봐주는 형들 다 고맙지만 다 좋은 형은 아니잖아. 구독해놓고 기다렸다가 막 시간 누르는 형들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고르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착착착 골라야 돼. 골라서 우리가 같이 마음 맞는 사람들 착착착 가서 나중에 어? 큰일을 이루는 거 그거거든. 애플도 혼자 했어? 스티브 잡스가 혼자 막 만들고 했어? 그 친구 걔가 다 했잖아. 워즈니아. 걔가 만들고 했잖아. 스티브 잡스는 이거 딜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필요해. 컴퓨터 만들어줄 사람, 포장할 사람 이런 것들 다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가. 시다는 나지. 내가 시다야. 내가 제일 아마 제일 열심히 할 거고 내가 모임에서도 제일 저거 하잖아. 한번 읽어보자. 질문만 딱 객관적으로 하면 되겠다. 그 전에 뭐 사연들은 뭐 개인적인 거니까 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이제 나중에 뭐 만나게 되면 할 이야기고.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계셔. 근데 코스피 제조업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신데, 어? 여보,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버릇없
시청자님한테. 에? 그래서라니. 아니 그게 질문이라고? 질문 중에 하나야. 여러 질문이 나올 거야. 제 생각은 그래요. 형이 제조업에서 일하는 거하고 제조업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거하고 이거 뭐 이게 왜 궁금하지 형? 내가 엔터 회사에 있는데 엔터 회사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 이거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네.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형. 제 생각에는 형이 제조업에 계셔도 제조업에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아는 분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분야 할 수도 있는 거고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뭘 하셔든 사실은 그 종목이 뭔가에 중요하고 상황이 중요한 거고 언제 하느냐가 또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우선주를 가지고 계시대. 배당 때 우선주가 배수선주가 조금 더 주거든.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좀 더 줘. 보통은 의결권이 뭔지 알지? 뭐야? 저요. 진짜 똑똑한데? 의대 맞는데? 이것도 더 맞았어. 우선주를 더 선호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그러시구나. 아니 버릇도 아니 그러시구나. 아 이거는요. 이거는 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 사모미가 되게 유리해. 배당이 되게 유리하게 돼 있어. 그리고 하나 우도 있어. 한화도 있어. 근데 종목마다 괴리율이 달라. 우선주가 싸기 때문에 배당을 더 받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양방으로도 유리하거든. 그냥 장기적으로 내가 꾹 끌고 간다고 보면은 우선주가 배당에서는 유리하겠지. 근데 그 회사가 딱 좋아져. 하나가 확 좋아져. 그럼 주가가 뭐가 탄력적으로 움직일까? 본주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다 우선주 사지. 왜 그런 가격차가 괴리가 벌어져 있고 시장가가 형성이 돼 있겠어. 그리고 그만큼 시총도 작으니까 거래량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게 거래량이 없다는 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선주 사세요. 무조건 본주 사세요. 이렇지가 않아요. 이것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내가 왜 이 선생님 질문을 뽑았는지 알겠지? 상황마다 달라. 아마 다 이렇게 다 상황마다 그때그때 달라. 다음 질문도 그럴지도 몰라. 다음 질문 읽어보자. 종목 선정하실 때 어떤 것을 주로 확인하시고 지금 이 가격대가 대략 싸다고 산다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 이거는 정말로 근데 단순히 책으로도 되지 않고 나 책질 뭉뚱그려서 책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 무슨 책 봐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안 봐도 돼요. 보면 좋고요. 책은 그냥 보는 거예요. 책은 개인에 있잖아. 책은 뭔가 내가 공부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투자 관련 책은 있잖아. 그냥 내 사치? 즐긴다?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걸 갖고 내가 나 예전에 그런 사람 있었어. 나 책 300권 읽었어. 너 몇 권 읽었어? 어? 어? 강남 집값 폭락해. 어? 그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었어. 어? 여보, 불온서적 있잖아. 북한 찬양 불온서적 한 100권 읽으면 북한 전문가야? 나한테 그래서 북한에서 뭘 알아? 어? 내가 불온서적 어? 몇 개 읽은?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하는 새끼. 그러니까 책은 그냥 우리가 읽으면 좋죠. 근데 거기에 뭐 정답이 다 있는 건 아니고 읽으면 좋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포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포 뭐야? 밥 더웠을 때 포. 그런 건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내가 이걸 알려주려면 아마 진짜 고액가에 하듯이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매매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이건 이래서 사고요. 저건 저래서 팔고 내 느낌만 얘기하는 거지. 근데 내가 뭐 또 그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아까 봤잖아. 그냥 근근히 먹고 살잖아. 형들이 좀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근근히 먹고 살잖아. 근데 꼭 서울대만 과외해야 돼? 아니잖아. 지잡대도 과외, 난 지잡대는 아니야. 서울 잡대도 과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런 수준이지. 제 생각은 이래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아 이런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할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질문하기가 쉽지. 난 그 생각 항상 하거든. 내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 느껴지지 항상. 나 그렇게 얘기하잖아. 항상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딱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할지를 예상을 하고 그 바운드리 안에 딱 있을 때는. 손바닥 아니야.
겸손 개나 져버려 겸손. 그러잖아. 요거는 진짜 질문 많이 들어오고 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업 탐방 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인이 어떤 루트로 탐방을 하시는지요? 저도 기회 되면 탐방 한번 하고 싶어요. 이거 되게 궁금하고 제가 답변을 잘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내가 또 여보 전담 직원이 있잖아. 또 내가 딱 말 한마디면 야 자보. 아, 네 잡겠습니다 냉철님 딱 하나 있잖아. 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딱 해볼게. 어디 가고 싶어 여보? 어디든지 말해봐. 삼성전자 가자. 삼성전자. 이거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방송은 그게 없어. 짜고 하고 뭐 거짓말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짜고 하고 뭐 미디어니까는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막 주변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거 다 거짓말한다 생각하는 사람 분들 있잖아. 그 형들은 그 거짓말 안 하는 데 있어. 그 오마이스쿨이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런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안 짜고 한번 처음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스피커로 해볼게. 이거. 야. 네. 아 예,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저 냉철 TV 냉철입니다. 아 예. 예. 저 제가 저 탐방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좀 네.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한 번만 제발 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아유 말씀 주시오. 무조건 잡아야죠. 제가 저 삼성전자가 네. 탐방 가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삼성전자요? 예예예. 제가 이재용 회장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그러면 저 네. 스케줄 잡으셔가지고요. 네네. 저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운전도 하고 그날 밥도 네. 제가 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회장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봤냐? 봤어? 시키면 그냥 다 한다고 말이야. 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막 개인인데, 저 뭐 개인 투자인데, 완전 많이 있어요 하고 탐험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자르지. 요새는 개인들은 자르지. 전업들도 막 그래서 명함 가라로 막 만들고 하면, 금감원 신고된 업체들 다 있거든. 리스트가 있어요. 딱 치면 나와. 그래서, 뭐, 이거 유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어딘데요? 그리고 바빠요. 그리고 자르고 막 그러지. 근데 현실적으로 요새 개인들이 탐방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많아져서 그래. 많아졌어요. 예전에 탐방을 안 갔으니까. 2012년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 인터넷으로 이 카페들이 막 퍼지고 하면서, 이런 좀 스터디들이 생기고, 이제 문화가 퍼지면서, 많이 이제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주담도 말 한번 잘못했다가 이제 곤욕을 하고, 그래서 이게 꼭, 유비쿼터스가 꼭 좋은 게 아니야. 관우쿼터스가 좋아. 유비쿼터스가 뭐야, 여보? 배웠었어? 유비쿼터스? 언제든지 연결되면. 야! 괜히 저 냉철 마누라가 아니야. 어? 유비쿼스 홀딩스 샀어야 되는데, 이거. 대박 났어? 이거 너무 길어진다, 여보. 이거는 내일 이거 때우자, 오늘 이거. 때우자. 어? 그럼 다음 편에서 뾰로롱!